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24분과 5시 36분 황해남도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는 약 37km, 비행거리는 약 450km,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.9 이상으로 탐지했다고 말했습니다.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2일 이후 나흘 만이며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13일 동안 4번의 발사체를 쐈습니다. 한편 청와대는 오전 7시 30분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방부 장관,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.